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아침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렸을 때 한국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생활을 할 때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생활의 때가 있으리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을 결정했을 그 당시에도 미국이 우리 한국보다는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넉넉하게 살 것이라는 생각은 아마 못했을 줄 압니다. 옛날 10리, 20리, 30리 그 정도는 보통 걸어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옆집만 가더라도 자동차를 타고 가는 편리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허기진 배를 마음껏 채우지 못하고 배불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적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호강합니까? 저녁 먹고 어머니가 앉아서 옷과 양말을 꿰매어 신고 입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살아갑니까? 못 먹어서 병에 걸린다고 아우성치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린다고 다이어트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토록 넉넉한 삶을 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구 한쪽에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굶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욕심에 의해서 골고루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식량이 지구상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한쪽의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굶어 죽어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가 이 땅에 실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성경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정의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 정의인데 그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가 지금 이 땅에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날리고 한쪽에서는 너무 없어서 날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폭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식량난이다 뭐 이렇게 아우성치지만 그러나 현재 이 지구의 모습만 하더라도 100억의 인구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가 무한합니다. 무한하죠. 지구가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하지 못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이 늘어남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 때문의 문제지 식량이 부족하거나 땅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코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얘기를 하죠. 지구의 자원이 지금 모자란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옛날보다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생활만 변한 것이 아니죠. 생활이 변한 것 이상으로 사람도 변했습니다. 사회도 변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모든 것이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그 없는 가운데서도 앞집, 옆집, 뒷집과 나누어 정을 나누면서 살았던 때가 우리들에게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따뜻한 정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니지 못할 정도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곳 포근하게 마음 놓고 쉴 만한 곳이 우리 주위에는 이제 점점 없어져갑니다. 어떤 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20세기는 풍랑에 흔들리는 세계라 이렇게 정의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한 곳 흔들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가정이 흔들립니다. 자녀가 흔들립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사회가 흔들립니다. 이 국가와 민족, 이 세계 전체가 지금 풍랑을 만난 배와 같은 그런 삶을 지탱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과 뉴스를 볼 때마다 마침 바다 위에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는 제각기 원인들이 있죠. 우리 옛말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반드시 그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성숙한 분위기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통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분위기와 원인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에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은 이 세상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흔들릴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만 바로 찾아내면 이미 그 문제의 반은 우리가 해결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 못하면 그 문제는 점점 더 커지죠.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자꾸 아파서 그 옆에 의원에 갔더니 소화불량이다 해가지고 소화제만 자꾸 주더랍니다. 아 그러려니 하고 소화제만 자꾸 먹더니 나중에 이게 상태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위암 말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 동네 의사가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 생명이 아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그렇죠. 원인만 처음에 제대로 발견하면은 그 문제의 반은 우리가 이미 해결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낸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세상이 흔들리고 이 모든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바로 그 문제는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풍랑이 일어났던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세 경우의 풍랑은 어쩌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인생의 풍랑과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이 풍랑의 세 경우를 찾아보면서 어떤 경우에 그런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을 어떻게 해서 해결했는가를 그 원인을 해결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소리보다 상식의 소리를 앞세웠을 때 풍랑을 만났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리보다 상식의 소리를 더 앞세웠을 때 풍랑을 당한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합니다. 지중해 한 복판을 항해하고 있을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며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가는 고통을 당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 풍랑의 원인은
그렇게 곧 그 풍랑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원인은 바로 이 믿음의 소리보다 상식과 경험의 소리를 더 앞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항해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나왔고 하나는 선장과 선주로부터 나온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소리는 전혀 다른 소리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배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로마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지금 저런 기상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에는 정확한 일기예보가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도 2000년 전입니다. 단지 오랫동안 배를 운항해온 그런 경험자들에 의해서 날씨가 예측이 되고 항해를 결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그 당시 그 배에 포로로 잡혀 로마로 호송되던 죄수이신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다에 대한 학문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이 바울의 말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오고 가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는 상대가 안 되죠. 그 배의 운행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발 전 항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출발한 다음에 바다에서 일어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이 아닌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는 로마에 잡혀서 호송되던 죄수이신 분이었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불러 택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붙들려가는 입장이긴 하였지만 바울 뒤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영적 통찰력보다는 바다의 경험을 택하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소리보다는 상식의 소리를 백부장은 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운항을 결정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식보다는 믿음의 소리, 즉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상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상식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상식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 상식도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세예요. 믿음의 소리를 상식과 경험의 소리보다 앞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인정해야 될 때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상식과 경험보다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하는 그것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살아있을 때,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상태에서 완전히 잠자는 상태에 빠져버리면 우린 그것을 알 수 없죠. 내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영적인 소리가 외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캐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조그만 영적의 소리가 내 귀를 스쳐간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붙들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영의 일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라야만 분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 백부장은 상식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영의 소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무시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 전통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땐 그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 이것은 상식으로 결정해야 된다. 아, 이것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것을 바로 내가 영적인 상태에 서 있을 때에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상태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가 상식으로 이해되거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는 이렇게 해서 됐는데 저번에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안 됩니까? 저번에는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 잘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똑같이 했는데도 왜 안 됩니까? 이것이 상식의 한계죠. 이것이 인간 경험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지식의 한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풍랑은 믿음의 소리, 영적인 소리보다 인간 상식, 경험의 소리를 앞세웠기 때문에 당했던 풍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믿음의 소리, 영적인 소리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무사히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이 비록 믿음의 소리, 영적 분별력에 의한 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당한 고통이었지만 풍랑이었지만 그 풍랑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바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풍랑에서 무사히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당했던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당했던 풍랑이 요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낫을 피해 도망가다가 역시 지중해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계의 무대에 이제 역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원수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아수르가 빨리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니느웨, 자기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 원수의 나라가 멸망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가서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원치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내려갔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지금이 스페인이니까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하고 이 바로 이 다시스하고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요나는 참 어리석었죠. 모든 민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낫을 피할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참 생각이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배 밑에 내려가서 이제 쿨쿨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흔들어 깨우시죠.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풍랑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풍랑을 많이 당하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풍랑을 당하는 경우 여러분 그런 풍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얼굴을 피하려고 함으로써 일어나는 풍랑. 오늘 인간들이 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풍랑들이 바로 이런 불순종으로 인한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작과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나타난 시작과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구원 문제도 우리는 여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요. 순종, 믿어 순종하면 구원이고 믿지 않아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은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그 풍랑으로 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받을 수도 있죠. 바로 요셉의 경우입니다. 애굽에서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요셉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 전체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을 우리 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경우. 그러나 요나의 경우에 보면은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 바로 그리스도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라 말이야. 나 하나가 바로 이 지역 우리 교회 모든 사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올 수도 있고 바로 저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 하나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본문 볼 수 찾을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원인은 빨리 찾을수록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요나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요나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죠.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라고 바로 솔직히 고백했기 때문에 고통이 더 이상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쉽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요나가 끝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죽지 않니? 나 때문이 아니다. 만약에 요나가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렸다면 아마 그 고통은 더 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나 때문이라고 하면 솔직한 고백이 문제의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전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자와 너자는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렇죠? 나자하고 너자. 점을 바깥으로 찍으면 나자가 되지만 점을 안쪽으로 찍으면 너자가 됩니다. 점 하나로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나와 너가 구분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결과, 그것이 미치는 결과, 그것이 만드는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라는 것. 나 때문에라고 하는 것. 비록 이 문제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고 그 문제를 책임을 전가시킬 때 그 문제는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운동을 벌이자 그랬죠. 나 때문에 교회의 어떤 문제가 만에 하나로 일어나면 그것은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더 섬기지 못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갖자는 그 다음에 교회의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바로 너 때문이라는 고통의 문제는 나 때문으로 돌리고 축복의 문제는 너 때문으로 돌린다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 교회는 문제 일어날 것이 없죠. 우리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그 원인들을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왜 일어납니까? 나 때문에 할 때 너 때문에 하고 너 때문에 할 때 나 때문에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반대로 말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될 때 모두가 좋은 그렇죠? 요나가 나 때문에 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모두가 잔잔한 그 환경을 여행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너 때문에 했으면 고통이 더 길어졌다는 참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남이 가지 못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큰 용기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용기란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런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도 왕좌에서 내려앉아 거기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자기 죄를 인정한 거기에 다윗이 훌륭한 점이 있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그래서 들었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입니다. 그 아무나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풍랑은 나 때문이라고 요나의, 나 때문이라고 한 그 요나의 고백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어난 풍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불신앙 때문에 겪었던 풍랑. 불신앙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있죠. 앞에 두 사건은 지중해 바다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갈릴리 바다 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겪었던 그 풍랑 바로 전의 사건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 남게 한 그 놀라운 사건. 역사 속에 단 한 번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45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갈릴리 언덕, 갈릴리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바로 주님이에요. 주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이 불어닥치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적어도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다의 그런 모든 지리적이라 이런 모든 것을 환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이 이 자연의 힘 앞에는 맥을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1984년도 5월에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지진 났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때 지진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오래 일어났습니까? 몇 시간 동안 일어났습니까? 17초 일어났어요. 17초. 17초 동안 일어난 그 지진 앞에 세계 최대의 과학 문명 국가라고 하면 미국이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94년도 1월달 노스리지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예? 그때 정말 최고의 문명국가, 최고의 과학을 가지고 달나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미국이 자존심이 잠깐 일어난 그 자연의 힘 앞에 그냥 완전히 폭삭 깡그리 망해 무너져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과학의 힘입니다. 이런데도 사람들이 그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고 저렇고 평가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달나라에 사람이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에요. 노스리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랬다 그래요. 야, 미국도 별 수 없구나.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깡그리 망했는데 우리 일본은 이 정도 갖고는 껐다가 난다 그래요. 작년 1월에 고베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6,000명 이상이 죽었죠. 세계 최대의 기술과 과학과 문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미국과 일본이 잠깐 일어난 그 지진 앞에 완전히 그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지고 말았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그러한 경험, 바다의 풍랑 앞에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죠.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죠.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능력 행함이 그 장본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되길 잘했다.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아마 예수님이 제자 된 것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는 사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고 하는 이들이 그래서 일어난 풍랑에 여기 본문에 괴로이 노젓는 것을 그냥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 멋진 모습이 전혀 달라. 왜 그랬습니까?
52절, 52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마지막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예? 인간의 모습. 상황이 바뀌니 형편이 바뀌니 믿음도 따라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일종의 불신앙이죠. 주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조금 더 주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 풍랑 속에서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너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하지 못했다는 불신앙이죠.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뜻대로 주장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믿음이 떠나버리게 되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유령이라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오병이어의 귀한 역사를 베풀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아우성치던 제자들의 모습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정말 글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결국 불신앙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풍랑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오르심으로 있어 함께함으로 인해서 풍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겪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건너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우리들에게 풍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풍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런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풍랑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 있느냐 평안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평안 속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느냐 이것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풍랑에 있느냐 평안에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닫히게 되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풍랑에 있느냐 평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것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어떤 풍랑이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문제입니다. 풍랑도 이 시간에도 풍랑은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풍랑이 있어요. 그 풍랑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풍랑입니다. 요나가 나 때문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풍랑의 문제는 해결됐죠.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 요나가 당했던 풍랑과 같은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풍랑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라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의외로 풍랑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인한 풍랑이 있어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영적 분별력 믿음의 소리보다 앞세울 때 거기서 풍랑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 중요하지만 결코 믿음의 소리, 영적 분별력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바로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는 아무리 영의 소리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못하죠.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 인한 풍랑은 바울의 믿음의 소리, 영적 분별력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우리도 봅니다. 그 다음에 불신앙으로 인한 풍랑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풍랑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인생의 풍랑의 원인을 잘 찾아 해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풍랑이 있을 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인간의 상식, 지식, 경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믿음의 소리,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풍랑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풍랑의 원인을 잘 찾아, 잘 찾아서 해결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